김장철을 맞아 취약계층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 나눔 봉사가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국제자원봉사연합회 등 의정부시 여러 봉사단체 회원들의 김장 담그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인근 취약계층 이웃들이 겨울밥상에 오를 천여 포기 규모의 배추 속이 정성스레 채워집니다. 물질로 사가지고 하는 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농장을 갖고 와서 정성을 들여서 수확을 하여 우리 힘으로 의정부 전역에 계시는 장애인들 취약계층에게 나눔을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겨울나기 손길을 보태기 위해 복지관 자원봉사자들도 팔을 걷었습니다. 많은 봉사단체에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700여 가구에 오늘부터 배분할 예정이고요. 따뜻한 겨울 나셨으면 좋겠는 마음 가득 담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장애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가호 방문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김장 나눔을 위해 국제자원봉사연합회와 고산종합사회복지관 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땀 흘려 무, 배추 농사를 지었습니다. 건강함이 철철 넘친다 하여 강철 배추라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행복한 행복을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을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한다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여포기 강철 배추로 맛스럽게 담긴 김장김치는 의정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록 모든 장애인 가정에 우선 나눔을 하고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 밥상에도 오르게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 든든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강철 배추 김장 나눔. 사랑이 가득한 이웃사랑 나눔 실천 현장에서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